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맑으신 거를 많이 찾으셨네요. 확 보기 못 알아도 무슨 사탕 젤리 같은 느낌. 제가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어디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찾았을 때, 와, 이런 식의 젤리 같은 사탕 같은 걸만 찾았어요. 그래서 야, 처음에 다이아라고 막 하는데 이제 아닌 게들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번 허탕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접근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뻐요. 맑아요. 맑고 밝아서 이 정도가 다이아가 나오면 상당히 가치가 높은 다이아가 나올 수 있어요. 색깔이 이뻐요. 좀만 다이아인데 근데 아쉽게 다이아보다는 옥홍용이 거의 90%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았을 때 한두 개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 첫판부터 이게 가능성은 높은데 좋아요. 일단 경도가 나오네요. 자, 이게 처음부터 좋은데 감이 이게 지금 딱 야무지게 딱 떠서 자, 축하드립니다 할지. 네, 맞네요. 드디어 하나 찾으셨네. 맞아요. 이건 다이아입니다. 와, 오, 축하드려요. 와, 이건 확실해요. 딱 확실해요. 이거로 가지고 하면 8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아, 얘가 안 올라가네. 7까지 올라가고. 얘가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잘라야 되겠어요. 잠깐만. 요거 조금 갈아보서 자 요렇게가 제가 한번 해서 배터리가 약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배터리가 고장 좀 바꿀 때가 된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요건 7인데 여기서 조금 아쉽긴 하나 여기서 다이아 요 정도는 다이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이아 맞아요. 아야 맞습니다. 모이스 나이트 확신하고 9.2 이상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색깔도 이쁘고 맑아요. 아주 질이 좋은 상급 다이아예요. 예, 아주 질도 좋아요. 핑크빛도 좋고 야물고 이거 보면 은갈치색이 보가 나죠? 아주 잘 쪘어요. 이거 퍼플 핑크 쪽인데 질이 좋은 92G. 근데 안에가 많이 크레이 갔어요. 이제 질이 좋을수록 크랙이 갈수 있다고 그랬죠. 좀 아쉬운 게얘 주변에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아유,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 상태가 그거 됐다면 상당히 가치가 크랙만 안 갔으면 상당히 가치가 92G. 자, 92G국 198. 92G 198 캐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손맛을 보셨네요. 아, 이제 고진감래네. 야, 고생하셨네요, 이제. 야, 이거 완전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이제 내밀상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하고 둘이서 내밀상인데 강물도감의 기록, 출처의 기록은 정확하게 양심상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따가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어우, 이 핑크, 퍼플 핑크 다이아인데 생긴 것도 이뻐요. 다이아 맞아요. 축하드리고 하나, 이제. 자, 이쪽에. 첫 판부터 완전 대박이네요. 그럼 얘가 다이아면 이 주변에 많은데, 이게 제가 그래 안 하는 건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자, 이제 입을, 오우, 얘 봐. 얘가. 오, 이거 보라니까. 와, 이것도 이제 지금 삼각형 전형적인 건데. 와, 얘도 거의 물려있네요. 와, 어허. 다이아들이 곱다, 얘들이. 내가 안 그래, 사장님이 곱다고. 마음씨가 곱다고 내가, 사장님이, 야, 이거 다이아 측으로 상당히 고운데. 요거는 이제 8이 올라가면, 이제 6에서, 얘는 6에서, 그러니까 5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요 물기가 있으니까, 물기 좀 말리고 하면 더 정확할 텐데. 8까지만 올라가도 얘는 다이아가, 맞아. 아, 요 배터리 좀다 됐으니까, 이따가 갈기로 하고. 얘가 확실하니까. 확실해요. 한번 더. 얘도 다예요.
야, 이거. 아니, 사장님, 이거 왜 이래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와. 오, 이것도 크랙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케는, 아이고, 이건 많이 박살 났네요. 완전 거의 뭐, 짝짝짝짝 나갔네요. 이거는 좀 해더라도, 일단 90은 넘어요. 91치로 할지, 91치, 카트라인 해가 91치 정도, 90.8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부터 등급을 매기면 90.8. 그레이드는 90.8로 할게요. 이제 뭐 거의 뭐 데이터가 쌓이니까 0.1단계 이런 게까지 제가 이제 딱 감이 오니까 570캐럿이고요. 이제 지금 가격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 얼마짜리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말해버리니까 사람이 탐욕적이 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렇게 하고 막 중간에 그런 사기꾼들이 더 달라붙고 하니까 가격은 물지 말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자유거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가격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 가치가 있다 없다는 그레이드로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알겠겠죠? 저는 이제 돈 이야기는 안 해갖고 그레이드로 나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90점 이상이면 뭐 가치는 있습니다. 상품성 가치는 90.88부터 시작해요. 88점, 그냥 85점부터는 뭐 어느 정도 괜찮고 88부터는 조금 상품성인데 90점부터는 이제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기본 상품성 가치 90점에서 양과 커팅에 따라서 이제 비교되니까 뭐 그 정도는 양이 좋아져요. 그 정도만 참고하고 이거는 90.8, 90.8. 적어놓으세요. 예. 90.8하고 그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건 차돌 같은데 근데 경도는 높은 차돌 같아요. 와 이거 봐라. 아니 이거 봐라. 오 이거 야 얘도 세다. 야 이런 거는 거의 밭에 이 밭은 다이아몬드 밭 같은데 옥공룡 같으면서도 다이아몬드 같은데 야 얘 봐라 거의 뭐 오 여기 물기가 있어서 얘는 조금 한번 튕겨 봅시다. 얘는 구진데 아 저 경도는 군데 구 정도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어중간해요. 다이아사. 요건 다이아로 할지 조금 이따가 제일 마지막 결론. 이건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고 다이아가 아니고 자 차돌. 차돌이에요. 야오 이것도 차돌. 차돌. 자 얘도 차돌. 얘도 차돌이에요.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차돌이에요. 아주 경도가 높은 차돌이에요. 희한하게. 차돌이 조금 약한데 아, 얘들 봐. 하, 우중간하게 하나 1차인데, 얘도 다이아사우 종류 같는데, 다이아사우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게 물이 석기가 있으니까, 석기가 조금 없이 말려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안 올라가. 이게 다이아사우예요, 얘는. 다이아사우.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사우. 자, 오, 얘는 봐라. 야무지다. 야무진데, 와우, 좋습니다. 오호 와와와우 야 얘는 다이아네 들어왔다야 들어왔네요 얘는 다이아인데 세 개째네요 맞아요 자 함께 자 맞고 오 자 이걸로도 한번 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 8까지 올라간 맞아. 이렇게 얘는 다이아다. 축하드려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다이아예요. 얘는 다이아가 맞아요. 다이아가 맞아. 와, 아주 부드러운 다이아예요. 얘 특징 있네. 얘도 이제 입이고 뭐 눈 하나 눈탱이 하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이고 이렇게 돼 있는 다이아인데, 요 90G. 요거는 이제 투명도가 좀 떨어져요. 예, 이거는 90G 정도 반올림해가 90G 정도 되겠어. 90G 정도 되겠어. 우유빛깔이에요. 얘는 710캐럿 89.89캐럿 할까? 아이 90 하자. 딱 90
90이다. 90. 딱 90. 그냥 반원이면 90 된다. 이 정도는 우유빛가 날 거예요. 97. 아, 이게 한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알죠. 사람이 지금 앞에 사장님 얼굴 모습 지금 변하고 있어요. 수식으로 완전.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옥황금 밭이 아니에요. 이거는. 와, 이 색깔이 다이아가 말 같지 않은. 와우, 이게 다이아몬드 진짜 끝내주는데. 자, 이게 핑크, 엄청 이쁜 핑크 나오죠. 요거면 다이아면 뭐. 야, 또 이제 역대급 둥둥하네요. 어? 아까 전에 여기서 다이아 싸우고 하나 나왔단 말이야. 다이아 같은 건데, 어, 이 경도가 있는데? 어. 어, 이거 봐라. 어, 이거는 물고 있다. 에헤이. 야, 스킨이 있는데, 이거는 다이아라 해도 괜찮은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탄소량을 갖고 있는지. 아, 들어가 있네요. 물고 있네. 좋습니다. 오, 안 올라가고 100% 얘는 됐고. 자, 여기에서 8까지만 올라가면, 여기 5에서 8까지만 올라가면 돼. 이게 아주 8. 이거는 다이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Yes, sir. 야, 오케이. 축하는 요거 배터리 고쳐야 되겠네요. 자, 다이아 선은 축하드립니다. 이거 다이아예요. 하, 이거 여러분 핑크 퍼플 핑크 다이아인데요. 자, 이거 질이 좋은 거예요. 와, 색깔 엄청 이쁜 색깔이에요. 자, 이거 92G. 투명도는 좀 떨어집니다. 안에 내포물이 있어요. 그러나 색깔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색깔이보다 더 쨍해요. 아주 이쁘고 맑아요. 맑은데 내포물은 있어요. 이거 커팅하면 이렇게 이뻐요. 어, 이거 보세요. 이제 조금 제대로 색깔 나오네요.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보시죠.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죠? 예. 완전 이거 일반 보랏빛 자동이 이런 맑은 건 조금 질이 좋은. 이거 커팅하면 94에서 95G까지 갈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안에가 크랙이 얼마나 갔나. 자, 크랙이 오. 자, 크랙이 yes, sir. 와, 이거 크랙도, 오, 크랙도 이쪽을 하나, 두 개가, 어, 오, 이거 괜찮네요. 이쪽에. 야, 20캐럿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145캐럿. 축하드립니다. 어, 사장님 대박 나치셨네요. 야, 내가 흥분이 돼요. 야, 모처럼 진짜. 야, 아, 사장님 얼굴 절대 까면 안 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말이 내가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역시 순수한 사람들이 찾는다는 게 이분도 딱 느낌이 얼굴이 섞여 있어요. 예. 또 이 스토리가 있네. 예, 딱 보니까. 예. 아, 지금 물려고 하셔요. 너무 울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하시고. 네. 야, 이거 그 밭에 들어왔네. 진짜 다이아몬드는 거기 근처에서 찾은 것이요? 예, 그냥 한 곳에서 찾은 거예요, 지금. 딱 한 군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 있다니까. 집단 몰려 있는데 왜 이렇게 맑을 거야. 와, 이런 게 있는데 왜 자꾸 칙칙한 걸 찾는지. 어, 이건 아니에요. 야, 이거 다이아 사운에 또 이거. 이거 지금 다 지금 경도가 10이 나오는 다이아. 와, 이게 오, 이렇게 맑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크리스탈도 있다는 뜻이거든. 이건 아니에요. 좀 아쉽게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아쉽게. 네. 자, 이거. 아, 이거 이제. 아, 야, 이거. 이것 봐라. 허, 이거네.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9까지 나오네. 얘가. 이건 아쉽지만 다이아 아니에요. 야, 다 지금 9까지는 물고 있어요. 이건 거의 사파이어급이 물고 있다니까. 오우. 야, 오호. 얘도 다이아입니다. 예. 예, 지금 물고 있어요. 어, 이거 좋아요. 이 정도면 다이아라고 해도 가운이 아니겠네요. 자, 올라올 거예요. 보세요. 올라옵니다. 이거 주르륵 두 단계 삼. 어, 이건 100%네. 2단계 삼 가볼게요. 2단계에서도 올라갈 것 같아요. 얘는. 자, 올라갑니다. 주르륵 두룩 두룩 8까지. 거의 맞다고 봐야지요. 2단계도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축하드리고 얘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요 6단계 5단계에서 자 올라갈 것 같아 얘는 삐릭 아 띠리리리리리리리 일단은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로서는 합격 8까지 올라옵니다. 얘도 다이아입니다.
얘도 다야예요. 요거는 지금 투명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 얘는 진짜 사탕 같은 다야. 차돌이 아닙니다, 지금. 자, 사돈이 아닌데 핑크빛 다야예요, 요거. 자, 이거 이쁜 다야. 이빨 같은데. 148캐럿. 148캐럿. 야, 얘는 다예. 들어왔어요. 조금 모질하지만 전체 평균값이 50% 넘습니다. 요쪽 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위는 맞는데 요 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자르면은 다이아가 나오니 한 20캐럿짜리가 나올 거예요. 요것도 질이 좋은 거의 모찌급에 해당하는 다이아. 아주 질이 좋아요. 이뻐요. 예, 핑크 퐁. 이거 핑크핀 다이아인데 투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아주 90점짜리. 90G. 그레이트. 아, 이것도 지금, 자, 물고 있어요. 딱 만져보니까 얘도 야무인데, 야, 아, 이건 아니네. 아, 이거는 조금 올라오다 찌다 말았네. 예. 물고는 있는데 찌다 말았네요. 아, 진짜 아쉽다, 이거는. 아, 진짜 아쉽네. 이거 차돌하고 다이아하고 중간인 다이아 싸우 정도 돼. 이건 진짜 아쉽다. 아쉽네. 진짜 아쉽다. 내가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나? 이거 아쉽습니다. 이거. 이건 버리지 마시고 연구 대상 따로 다이아 싸우. 와우. 이것도 와. 세상에. 와우. 아니, 경도가 이리 나온단 말이야?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건 이제 투명도는 떨어진 우윳빛깔 난. 이거는 89. 89 다이아입니다. 241캐런. 자, 다이아 맞을걸요? 예, 네, 맞네요. 맞아요. 이게서 9 올라오면 100%. 자, 다이아 맞아요. 근데 9, 89. 89G. 89G에요. 자. 아이고. 야, 이거 뭐냐? 하하, 이 비누 다이아네, 이거. 비누 다이아예요. 오, 비누 다이아네. 이것도 이거는 90G. 90G. 이거 다이아예요. 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이고, 이거. 야, 아니 다이아가 이리 흔하단 말이면 이리 넣을 수도 한 건데. 아, 이거는 이제 포항과는 아닙니다. 예, 포함과는 아니에요. 자, 드디어 이제 포함과도 아닌 것을 벗어난 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야, 이게 지금. 밑이, 이쪽은 맞는데, 여기는 쪘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보자. 밑은 안 나올 것 같아. 예, 안 나오네요. 확실하게. 밑은 안 나오고 이 부분만 다이아예요. 이 부분만. 이 밑은 아니에요. 이 바늘 속에서 바는 다이아인데 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찌다가 말아버린 거죠. 일단은 50% 넘으니까 다이아로 치고요. 이거는 아까 90G라고 했죠? 네, 90G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반인 다이아입니다. 이쪽은 174캐럿이니까 절반이 다이아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이게 특징이, 야들 공통적 특징, 와, 이게 물고 있네. 뼈하고 오가하고 같이 물고 있는 아주 신기한 녀석들이네. 이거 참 맑다야, 얘들이. 어떻게 좋은 것만 먹었나? 아니면 마치 뭐라고, 처녀 공룡 집단 같아요. 어? 아니, 여기는 내가 보니까 딱 처녀 공룡, 완전 순수한 오리지널 처녀 공룡 집단이 몰살당한 느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빨 이렇게 따고. 완전 그래요. 이뻐요. 이뻐. 이게 지금. 응? 완전, 이봐요. 아주 건강한 다이아예요. 건강한. 이게 건강한 다이아예요. 야, 부드럽고. 와, 옷 같은 다이아인데. 부드러워요. 근데 금이, 이보세요. 이렇게 싹싹 밀려요. 이렇게. 약간 나오고. 아, 이거는 조금 아쉽게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다이아 싸우. 아까 이쪽 계열. 이쪽 계열이에요. 근데, 자, 이거는, 와, 이건 다이아입니다. 이거 물려 있어요. 이건 지워질 거예요. 이거 지워져요. 여기는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
여기도 반 정도가 물려 있어요. 제대로 쪘네. 124캐럿이에요. 반이 다이아입니다. 얘는 반이 다이아고 반은 아니에요. 반이 아니에요. 여기는 쪘어요. 이렇게 보시면 쪘어요. 여기도 올라갈걸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예, 100% 다이아입니다. 이거는 반이 쪘어요. 이 부분은 아니고 여기 124니까 반, 절반 다 기록해 놓으세요. 요건 차돌이에요. 얘는 차돌. 똑같은 것 같은데 차돌 있죠. 요 뼈하고 차돌이 붙어 있는 거. 이 경도 높은데 뼈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도 자, 안 올라가죠. 딱 올라가서 이게서 안 올라갈 거예요. 딱 아까 그는 90지. 걔도 90지. 얘는 아니에요. 얘는 탈락. 뼈가 아니에요. 탈락. 이것도 탈락. 이것도 탈락. 이것도 지금 아니에요. 근데 너무 경도도 높아요. 와, 이 내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면 질이 좋은 거예요. 아, 다이아네. 다이아예요. 이거 나가요. 이거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요. 이거 됐어요. 이 정도면 다이아 등급 들어와요. 자, 이 다이아 맞을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100% 맞아요. 주르륵 주르륵. 2단계에서 가면 뭐 말이 필요 없는 건데.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죠. 올라가요. 8. 8까지만 올라가도 2에서 8까지만 올라가도 다이아예요. 됐고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면 다이아. 100% 다이아. 네, 다이아네요. 이건 다이아고 투명도가 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네 굿 좋습니다. 베리 굿. 오 좋습니다. 베리 굿. 베리 굿 좋습니다. 다이아몬드예요. 등급이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자, 요거 143. 143. 92G. 요건 92G 정도 되겠네. 와우. 92G. 괜찮아요. 와이고 92G. 요건 92G. 오, 요건 완전 질이 참 좋은 거예요. 아주 좋아요. 92G에서 93G로 되는. 이 커팅하면 94, 95까지 되는. 어우, 이건 너무 좋아요. 아니요. 고칠게요. 92G가 아니에요. 93G. 93G에 93G. 93G가 돼야 될 거예요. 93G다 이게 보니까. 93G. 너무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이거 완전 와, 이거는 굉장히 양털처럼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안에 있는 그게 또 단단하면서 이거 갖춘 걸 갖춰. 아주 질이 상당히 좋아요. 143캐럿. 요런 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아까 거보다 더 좋아요. 93G 요거. 좋아요. 자기만의 컬러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요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깝습니다. 이거 다 다이아 사우예요. 다이아 사우. 이거 보면 다이아 사우. 얘는 다이아 사우.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이아 사우. 자, 이것도 다이아 사우. 야,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차돌 쳐면 왜 핑크빛이 돌면서 야, 얘들이 이봐. 응? 황당하네. 세상에. 와, 이거 뭐 이쪽에 있는 애들만 아깝다. 진짜 아까운 녀석이네. 투명도가 조금 올라오. 얘 투명도 올라올 게 있을 거거든. 야, 여기 보면 투명도가 올라오는 다이아가 있겠는데. 아깝게 요것도 다이아가 아니에요. 진짜 잘 쪘는데 다이아가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니라서 진짜 아쉽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죠. 안 올라갈 거예요. 요쪽 부분에는 안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안 올라가죠. 자, 요쪽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자, 이거는 다이아가 아님. 아쉽지만 아, 다이아 싸운데 아쉽다고 할 것도.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은갈치가 좀 있네요. 근데 오, 이거 재밌는 녀석이네. 이거 봐라. 우에네. 이 야자 볼 때, 이거 눈은 조금 그래도 손을 만져볼 우에다, 이거. 응? 야, 얘 봐. 오, 이거 지금, 야, 좋네. 야, 다이아로서 이게 자기 있는 건 8까지 올라가면 된대, 됐어. 통과했어.
이거 합격 다이아미다 이것도. 오 핑크빛. 야 아이고 이쁘라. 굉장히 이쁜 녀석이네. 보세요 이쁜 녀석. 핑크빛이 좀 얇은 편이에요. 얘는 그냥 손으로 갖고 있는 용도로 건강에도 도움이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에 갖고 있는 용도로 쓰면 되겠네. 266캐럿. 266캐럿. 이는 91G 정도 되겠어요. 아, 이 핑크빛. 이거 젖으시면 안 될까요? 만지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 일단은 다이아예요. 이거는 다이아. 자 여기까지 일단은 1부로 끝나고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이따가 또 이어지겠습니다.